네, 저는 예가체프라는 원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예가체프라는 원두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신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입맛에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그런 그 원두를 자주 애용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원두를 선택하셔서 로스팅 날짜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보지 마시고 볶은 날짜를 확인하셔서 최장 일주일 이내에 것을 구매를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분쇄 입자는 가령 1mm 전후 한 안전하게 1.2mm 정도로 분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칼리타, 고노, 하리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칼리타 같은 경우는 반침지 반투과 형식으로 무난한 맛을 내는데 좋고요. 고노 드리퍼 같은 경우는 깊은 맛을 내는데 유용합니다. 또한 신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리오 드리퍼를 이용해서 드시면 신맛을 아주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몇 개씩, 다섯 개씩 넣어드릴까요? 네. 한 가지 원두만 맛보기보다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맛봤을 때, 뭐 제가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맞춰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아무래도 매일 와서 사는 것보다 한번 왔을 때좀 여러 가지 한 번에 사가는 게 금액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도움이 돼서 사가게 되었습니다.